종강 파티? 신입생 사이에서 괜찮겠어? 여자 4학년이면 이제 할머니야. 25살 축하해. 근데 꺾이는 나이 아니냐? 그 맨투맨 이제 슬슬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은데? 야, 네 또래 남자들은 20대 초반 만나잖아. 그러니까 너는 한 30대에서 먹힐 수도 있겠다.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? 야, 네 나이로 결혼정보 회사 가잖아? 진짜 바닥이야 바닥, 최하위. 내년 생일이 기쁘지만은 않았는데요.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저 잘못 살고 있나요? 이런 말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말들이 있는 줄 잘 몰랐었어요. 남성분들이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여자친구들 생일 파티 할 때는 소를 많이 꽂지 않으려고 네. 한 27에서 8쯤 이제 넘어갈 때는 I love you라고 생긴 그 초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꽂는 것 같아요. 남자 여자 다 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억압? 약간 강요 같은 게 있긴 한데 맞아요. 우리나라에서 특히 또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약간 여자한테 이런 게 좀 더 박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.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뭐요? 저기. 연습생으로 20살 넘어서 여자가 네.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? 웬만하면 거의 10대를 뽑는 것 같아요. 제가 20살 때 들어와서 20살 때 데뷔를 했어요. 길게 연습을 했으면 아마 못 나왔을 수도 있죠.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20살 이후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네. 여자 연예인은 어린 사람들을 더 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긴 해요.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. 크리스마스 케이크. 23일, 24일에는 가격이 높잖아요. 25일이 됐을 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는 사람이 없고 26일부터는 반값 할인 거의 막 이거를 여자 나이에 빗대가지고 정말 확 꺾인다고 얘기를 하는 와 이 말 되게 서럽다. 아, 진짜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중국에서는 성루라는 단어가 있대요. 그게 직역을 하면은 뭐 남겨진 여성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25살 때까지 결혼을 못한 사람을 성루라는 벌써 뜻이 남겨진 건가요? 네, 사회 낙오자처럼 그렇게 중국은 메리지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부모님들이 자신의 딸의 뭐 학력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몸무게 같은 거를 이렇게 종이에 써서 나 봤어 네, 이렇게 앞에 가판에 놓고 우리나라의 결혼정보 업체 같은 것처럼 네. 그렇게 시장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종이에 적어서 와. 결혼정보 업체나 이런 곳에서 나이가 좀 들면 그만큼 점수가 약간 떨어지는? 약간 이런 좀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결혼하기에 좋은, 높은 점수 약간 이렇게 사람을 매기다 보니까 아니, 결혼하기 좋은 나이가 어딨어요? 아 저도 결혼은 할 건데 주위의 시선이 아,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표정을 지을 때 내가 이러려고 일을 했나? 솔직히 그냥 내 맴이잖아요. 네. 다행인 거는 약간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여자의 운명은 여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.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뷰티 업계에서는 약간 SK2 같은 경우가 체인지 데스티니라 그래서 네. 여자의 운명은 여자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한다. 이런 거를 좀 캠페인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네.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? 잖아요. 책임도 내 인생 내가 지는데 선택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신경 쓰지 말고 놓으세요. 술 파티. 아 좋죠.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놓으세요 여러분. 일이니까. 나이 신경 쓰지 마시고 생일이니까 핫한 곳에서 핫한 데서 붉은 보내세요. 붉은 보내세요. 전송. 전송. 띠.